이번 컨텐츠는 차승원을 광고 모델로 발탁한 기업 5곳의 실적입니다. 우선 이들의 매출 추이를 보시죠. 첫 번째 기업은 쿠팡이츠의 쿠팡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차례로 보시죠. 2021년 쿠팡은 드디어 연매출 2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로켓프레시와 쿠팡이츠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배달앱 월 활성 이용자 수 추이를 함께 보시죠. 강남 3구와 용산 등에서 배민을 제치고 쿠팡이츠가 점유율 1위를 기록합니다. 2021년 5월 쿠팡이츠는 마이사 역할을 한 차승원을 모델로 발탁합니다. 쿠팡이츠는 요기요를 곧 추격할 것으로 보이네요. 배달시장 점유율 전쟁은 언제 끝날까요? 두 번째 기업은 국내치킨의 GM푸드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으로 보시죠. 2020년 매출은 1977억 원, 영업이익은 165억 원을 기록합니다. 2021년 12월 국내치킨은 새 광고 모델로 차승원을 발탁합니다. 여기서 잠깐 치킨 전문점 탑10의 내장수 추이를 보시죠. 국내 치킨의 승승장구를 응원합니다. 다음 기업은 JDX의 신한코리아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같이 보시죠. 2020년 매출은 921억 원, 영업이익은 44억 원을 기록합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골프웨어 JDX는 차승원과 전속 모델로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골프웨어 탑9의 매출 추이를 보시죠. 제이디엑스의 폭발적인 매출 상승을 기원합니다. 다음 기업은 관절88의 시스팡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차례로 보시죠. 2020년 매출은 296억 원, 영업이익은 3억 원을 기록합니다. 2020년 11월 관절88의 시스팡은 차승원을 모델로 발탁합니다. 마지막 기업은 웅진싱 크비케어사인 놀이의 발견입니다. 2020년 12월 놀다 지쳐 잠들리라 광고에 차승원을 발탁합니다. 귀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